드라마를 드림아카 채팅!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오늘은 산리오 캐릭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캐릭터는 바로 두고두고 이거예요. 두고두고 짠!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믿는 시나모롤입니다. 와, 시나모롤 너무 귀여워요. 짜자잔. 저희 학교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와우. 얘가 막내예요. 반칙 쓰지 마세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수지가 항상 반칙을 쓰니까 자세히 지켜보세요. 시작. 세 개. 아니요. 아니 엄마. 아니. 아니 나 뭐 아니 엄마 나 이거 뭐 그래 그거 나 그거 따요 예 공개 너 봤지 너 봤지 아니야 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 아 진짜 수지 봤죠 지금 아니야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시나모롤 눈색 하늘색 볼터치 핑크색 유니콘 털 핑크색 그리고 뿔도 그리고 노란색 진짜 이거 진짜 망했어요 이거 오렌지색 같은 계열이랑 이건 뭐야 이거 풀색 같은 거 이건 또 똥색 같은 거 수지 소개시켜줘! 일단 저는 이렇게 유니콘을 머리 색깔을 노랑 핑크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살짝 시나모롤이 눈이 파랑파랑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얗고 핑크색이 들어가고 살짝 얼음 같은 느낌이 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그려줬습니다. 아 저는 색을 너무 못 골랐지만 열심히 했어요, 색칠을. 그래서 똥색. 읍스. 여기 지금 엄마는 탈모예요. 탈모가 없어요. 아니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털이 자랐어요. 포인트를 주려고 이게 양말인데 신발인데 이렇게 표시를 유니콘에 해줬어요. 나 이거 사실 반칙 썼긴 한데 What? 내가 이번에는 진짜 그래 반칙 쓰지 마 이제. 이제 진짜 보여. 알았어. 지금 시나모롤 수지가 잘한 것 같지만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도 엄마 예쁘다고 생각해. 아 그래? 고마워요.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따봉을 해주세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눈꽃빙수라고 외쳐주세요. 어떻게 해요? 빙수! 빙수!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캐릭터 누구죠? 두구두구 해주세요. 마멜이요. 아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 너무 귀여워 마이멜로디 나야 나 마이멜로디 야 진짜 재밌다 그지? 수지가 아까는 반칙을 좀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정정당당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지켜보세요 아 진짜 핑크색만 나오면 돼 아 그래? 노랑 핑크색 위치가 좀 이쪽에 있으니까 속기 없기야 아 섞어 시작 여기에 있었어. 이쪽에 있었어. 그리고 노란색이. 아 그냥 이쪽에서만 뽑아그면. 아 잠깐만. 아 또 똥손이 이상한 것 같은데. 초기. 제가 노란색이 살짝 여기 있었거든. 아 그래? 아 여기. 여러분 이거? 이거 빨리 알려주세요. 여기쯤에 있었는데 노란색. 아 나 이거 맞을까? 이건가? 엄마 이거 엄마 이거 한 개 뽑아. 어디 있어 이거? 이거? 아 나 그럼 하나를 버려야 돼. 이게 좋은 건가요? 수지가 이걸 추천했는데 이걸 할까요 말까요? 검정색이 아까 하라고요? 알았어요 이걸 하겠어요 검정색이 아까 여기 있어 자 그러고 뭘 버리죠 이렇게? 이걸 버리겠습니다 나는 그거 기억으로 했어 우와 나 핑크색도 골랐어요 근데 내가 뭘 뽑아줬어? 아 그건 몰라 그러면 마이 멜로디 시작해봅시다
일단 마이멜로디를 색칠했고요. 그리고 이 마이멜로디가 마멜이라고 해서 노래를 좀 잘 부르는 새끼예요.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기 음표를 그려줬고요. 그리고 하트를 뿜뿜 해줄 거야. 그리고 내 사랑을 받아라 큐피트의 화살도 써줬고요. 그림자를 그려줬어요. 전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마이멜로디를 색칠만 해줬는데요. 포인트로 여기 신발을 신겨서 이렇게 동그란 귀여운 방울을 달아줬어요. 그리고 맞아, 볼에 이렇게 부끄부끄를 그려줬답니다. 마미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어떻게 하는 거죠? 수지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큐피트! 네, 그렇대요. 자, 다음 캐릭터 나와주세요. 이 친구는 악마입니다. 악마라면 그 친구! 오! 자, 그러면은 프로미. 프로미를 또 하려면은 검정색이 중요하잖아, 이건. 근데 검정색을 뽑기가 힘들 텐데 어쨌든 어두운 색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자. 아, 검정색 위치 또 알아놓는 거야? 응. 검정색 위치는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색 계열이 이렇게 있어요. 어? 별로 없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 너 반칙 쓰기 없기야? 응. 수지가 검은색을 골랐다면 반칙을 쓴 겁니다. 아니야! 아니, 기억할 수도 있잖아. 시작. 그리고 어두운 계열을 뽑아야 돼. 어두운 계열을 뽑아야 돼. 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Oh my god. 네. 됐어요. 수지가 검정색을 뽑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많은 것 중에서 검정색을 뽑았다고요. 아, 엄마. 어. 이건 색깔이 많이 필요하니까 덤으로 한 번만 더. 하나씩 더? 어. 알았어, 하나씩 더. 그러면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색 하나 하기로 하자. 그래, 핑크색이 필요하니까 핑크색. 왜 핑크색 필요한데? 이거. 아, 고작 그거 하려고요? 네. 그럼 저 핑크요? 그리고 빨간색이 필요해요. 아, 빨간색은 왜? 왜? 이거 아, 그럼 저 빨간색 가겠습니다. 이 크롬이 빨간색, 그나마 빨간색이 있어서 빨간색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도 네 가지 색을 다 썼어요. 여기 녹색도 쓰고 핑크, 여기 안 보이지만 연한 회색도 여기 들어갔어요. 저는 오, 예. 아, 자, 빨간색은 볼터치일 거야. 그럼 볼이 아닌데 볼터치래요. 그리고 여기에 꿀이 있고요. 근데 날개도 있고, 날개는 검정색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핑크색. 크롬의 망터가 보라색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라색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쪼꼬미. 쪼꼬미가 있어요. 요번은 조금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마미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아! 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제 거를 잘 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아이스크림이라고 외쳐주세요. 아, 뭘 자꾸 아까부터 외치래. 표현하는 거 좀 해줘야 돼. 아, 그러면. 아, 수지는 어떻게 할 거야? 못하겠다, 그죠? 여러분, 아무도 안 하고 있을 거야. 이거. 수지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래요, 이거. 아, 엄마요. 우리 같이 해보자. 아! 아니, 난 내 거 같이 해줘. 시작. 수지야! 응. 내가 너랑 열어보려고 이 시크릿 주주 사물함을 준비했어.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진짜 궁금하지? 어. 한번 열어보자, 우리. 그래. 자, 열어보자. 수지가 열어봐.
지금 자물함을 풀어서 사물함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에 열쇠가 없어졌어요.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찾아서 이걸 열어야 되나 봐. 그래, 열쇠가 그럼 있으려면 그냥 주진 않을 테니까, 그냥 바로 찾으면 안 줄 테니까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맞아, 힌트가 있을 거야. 어디 있을까? 우리 스티커에 힌트라도 있나 혹시?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었거든? 찾았어! 어디? LOV 사랑해. 여기 LOV? 여기 있지 않을까? 이야 이야 칠판! 어? 여기 힌트가 칠판이라고 써있어. 칠판에 가볼 수 있다. 그럽시다. 칠판으로 딴. 어?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 11 더하기 4는 3인가? 아? 3인가? 잠깐, 11, 15. 15? 어. 맞아, 확실해? 아니, 어. 어, 정답을 한번 볼까? 야. 어? 위를 봐. 봐봐, 힌트. 위를 뭐야? 봐. 위를 봐? 한 곳에는 있나? 없네. 없네. 어, 없네. 그러면 수지가 정답 맞춘 거네. 수지가 위를 봐. 여기 힌트 좀 보자. 자, 이게 힌트가. 와우. 이게 뭐야, 힌트가? 뽀로로 인형을. 뽀로로 인형. 뽀로로 인형을 그러면 찾는 건가? 안경을 찾는 것 같은데. 우프. 안경을 찾는 건가? 그럼 뽀로로 인형은 어디 있을까? 어, 거기 있어? 아니, 없어. 아, 없어? 어디 있지? 누가 여기다 양말을 흘리고 갔어. 누가 우리 집에서 양말을. 어? 없네? 어? 이상해. 어? 찾았다! 어, 근데. 아니야, 못생겼어, 너. 너 다른가? 너 못생겨져. 아, 그런가? 뭐 어디 있지? 우루루야. 아유, 이지. 우루 거기 있어? 없어? 없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야, 잘 찾으라고. 인형아, 만지지 마. 안을 보자 여기. 갑시다. 봐봐, 없어? 어,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어, 없네. 없지. 어, 캐리어 안에? 캐리어 안에? 설마 뽀로로 캐리어 안에 뽀로로 인형이? 설마 Nope. 뽀로로 인형 찾기가 힘든 거 같네. 아, 뽀로로가 강아지가 됐어. 어, 저기 있다. 마라라. 넌 날 배신했어. 어? 왜 배신을 해? 오, 벌써 찾기 시작한 거야? 거기 뭐 있어? 그건 아니고. 누가 이 머버리에. 아. 어? 어, 이거 예전에 오징어 게임 그 마크잖아. 응. 이 힌트는 뭐야? 예지가 알려줬어. 아, 그래서? 표정을 여기로 보고 있죠. 하나를 원형하세요. 나는 세모를 할래. 세모? 응. 아, 야, 깨졌잖아. 아, 아, 하, 오, 하, 오. 좀 근데 좀 깨져 있었으니까 하나 더 완성해 보자.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동그라미야. 동그라미야? 네. 얼굴형. 어, 얼굴형이야. 너무 또 너무 동그라미 같아. Oh no.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응. 어? 그래도 두 개 남았지. 3명인데? 완성을 했는데 뭐가 달라진 게 없잖아. 뭐지? 힌트가 없어? 아니, 완성을 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먹으면 나 뜯는지 않을까? 우프. 아, 먹지 마. 수지야. 응. 달라진 게 있는데? 자, 열어보자 그러면. 와, 드디어 여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색연필이랑 이게 뭐지?
노트 같은. 이렇게 메모지가 들어있고. 오, 오 이거 된다. 그리고 또 뭐 들어있는 거야? 어 그거 뭐지? 호치키스인가? 엄마도? 그거는 안 들어있어. 심이 호치키스 심이 안 들어있어. 그건 넣고 쓰는 건가 봐. 가방이 들어있어. 가방이 들어있네. 여기 앞주머니. 학교 갈 때 이런 가방은 안 쓰고 다니지만. 가방에 어? 뭐 있죠? 어 체인. 어 이거 가방 여기 볼이 여기 거는 건가 봐. 체인 마스크 볼인 줄 알았는데. 어 나도야. 어 들어. 어떻게 들어? 핸드백처럼? 어 예지한테 들어주면 되겠다. 여보세요. 아니 이거 들지 말고. 예지 가방 생겼어. 예지 가방 생겼어. 쭉쭉쭉쭉. 수지 퀴즈 좋아요 구독. 이 스티커 사물은 꾸며있는 거래. 저는 지저분한 거 안 좋아해서. 오늘은 파티를 할 거거든요. 파티. 수지가 이 스티커를 사물함 안에 이렇게 붙여주고요. 옆에다가 거의 다 붙였어요. 어 근데 되게 뭔가 느낌은 있어. 오늘은 시크릿 주주 사물함으로 열쇠 찾기와 사물함 꾸미기를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없을까? 아! 잠깐만 기다려봐. 짠!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 레인보우 물로켓을 준비했지! 예! 아, 이 물로켓을 스티커로 꾸밀 수가 있거든? 우리가 먼저 물놀이 하기 전에 이 로켓을 꾸며보자. 자! 꾸밀 사람! 짠! 와우! 짠! 오! 와! 이부터 열어볼게요. 이거야말로. 와! 아, 넌 빠져. 이게 스티커야? 와! 대박! 오렌지인가? 짠! 오, 스티커가 또 있어! 여기, 예지가 얘예요. 아, 보니까. 후비보비. 후후후. 이렇게. 예지랑. 따다다다. 이거 홍대 그거 하는 거 라라라. 자 그러면은 물놀이 하러 고! 고! 언니 뭐해? 예지야 언니 뭐해? 아 어. 오빠!
거니까 어서 오세요. 고! 바다 돌렸어. 여기 맛집 어떻게 소문듣고 오셨어요? 맛있겠다. 자, 줄을 서시오. 자, 손님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핫도그 당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는 케첩 여기. 자, 손님 여기 있습니다. 뿌리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갔어. 아니 가세요. 아, 얼른 나. 내가 먹어. 한입. 아니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피자가 먹고 싶군요. 피자 주세요. 싫어요. 알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피자. 와우! 야, 아니! 자, 일단 잘라서 드릴게요. 네. 버섯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 버섯, 이것도 좋아하세요? 이거. 네. 피클이랬나? 피망! 아, 죄송합니다. 자, 제가 특별히 여기서 이걸 좀 떼가, 이렇게 드릴게요. 네. 자, 주문하신 피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먹어도 돼? 여기서 같이 먹어도 돼? 아, 고마워. 가족자. 안 가고 계속 오네. 과자를 드릴게요. 주문하신 과자 스파게티 나왔습니다. 안녕, 난 뽀로로야.